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 지나가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에 김장철이죠. 아, 네네. 뭐 저희 집도 많이는 안 하고 몇 포기 하는데 네. 저는 뭐 옆에서 정말 조금 거들어요. 네. 그런데도 김장이 끝나고 나면 뭐 안 아, 쓰시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근데 김장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 큰 대야에 네. 일단 앉잖아. 앉을 때 아유 아유 다 한 다음에 아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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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죠. 이 소리가 아주 그냥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자신이 걸렸을 때 가장 걱정되는 질환을 이제 살펴봤더니 네. 1위 암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관절염이라고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만큼 좀 생활 속 불편 그리고 네. 삶의 질 저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걸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이런 걱정에서 빨리 탈출시켜드리고 네네. 싶어서 지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파도 가족을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어머님 마음일 텐데 저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닥터팀이 네. 더 좋은 정보를 가져왔을까? 지금하고 팀일까? 궁금한데. 자, 닥터팀 오늘 어느 분과 함께 오셨습니까? 네. 저희 오늘 닥터팀의 구원 투수 전용진 정형외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형외과 전문의 권용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 은하다. 네. 아니 뭐 잘 네. 고치게 생기셨습니다. 관절 튼튼하게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예. 네, 저희 팀은 따뜻한 조언가시죠? 네. 이혁재 한의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 따뜻한 조언가 한의사 이혁재입니다. 아, 네. 아, 우리는 뭐 차갑나? 여기서 따뜻하게 굉장히 인사하시죠. 아니, 그 노노심이 좋아서 침을 놔도 안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아프긴 할 것 같은데. 자, 오늘 어떤 분이 저희 닥터 지버그를 찾으셨는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어렵게 닥터 지바고 상담소를 찾은 한 여성. 어머나 어머나. 어이구.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65세 유영입니다.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오늘의 의뢰인.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 그게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이게 이제 좀 무릎이 좀 이렇게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고 그냥 조금 아픈 정도였는데 왼쪽 다리가 이제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그때 갔더니 이제 관절염 3기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 많이 좀 부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네. 봐도 저렇게 부어 계신데요. 네. 저런 경우 이제 물이 차 있는 거죠. 아. 일단은 불편한 게 이제 뭐 주부니까 밥 해 먹고 설거지하고 그런 게 힘들고 서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5분 뭐 3분 이상을 못 하니까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게 무릎이 이렇게 아프니까 중심을 못 잡아서 많이 엎어져요. 그래서 저기 뭐야 옆에 사람 이렇게 짚고 가야지. 아픈 무릎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무릎이 아파 5분 이상 서 있을 수도 없는데 밀려드는 집안일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다. 의자와 무릎 보호대에 기대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 그녀. 아들 둘 키워 장가 보내고 나서 이제 겨우 살만하다 싶을 때 찾아온 관절염. 계단은 물론 작은 턱조차 넘기 힘든 상황. 한창 살림하던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내리던 계단이 이제는 천리길 만리길이다.
시간은 전보다 몇 배나 더 걸리고. 걷는 모습이 걸을 때마다 통증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자그마한 일에도 녹초가 돼버리기 일쑤다.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냥 무릎 밑에는 다 잘라버리고 싶어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무거워요. 돌멩이 하나씩 달린 것처럼. 관절염 이후 체형마저 변했다는데. 퇴행성관절염은 뼈와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관절 연골이 자꾸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손상이 되고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충격 완화하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해서 결국은 아까 어머님처럼 무릎이 휘는 뼈의 변형까지 오게 되는 질환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모른다. 다섯 식구 살림하면서 그녀 역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걸레질을 했고 장시간 이어지는 설거지를 버티기 위해 짝다리도 짚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무릎은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 이제 제가 일단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좀 몸무게가 많이 늘은 게 이제 원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워낙 운동을 싫어해서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랬던 게 주원인이겠죠? 처녀 때는 52kg였다가 이제 아기 하나 낳았을 때 정도 되면 한 60kg. 그러더니 또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저니까 80이 된 거야. 30kg 늘어난 체중이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 체중이 1kg가 늘면 무릎이 받는 부담이 4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1kg요? 그렇죠. 또 어머나. 반대로 5kg 정도 감량하잖아요.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 발생률이 50%가 줄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관절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아유, 옛날에 좀 관리를 할 걸. 그래서 아유, 이럴 때 무릎만 좋으면 아주 날아갈 것 같고 얼마나 좋을까. 거동조차 힘들어 오랜만에 찾았다는 병원. 그녀의 현 상태는 어떨까? 아파요. 아프고. 힘 빼보시고 살짝 구부려 볼게요. 여기는 어떠세요? 아파요. 여기 아프시고. 네. 과연 그녀의 무릎 상태는? 왼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3기, 오른쪽 무릎은 퇴행성 관절염 4기, 퇴행성 관절염 4기. 어머, 붙었어요. 아, 너무 아프시겠다. 얼마나 아파, 저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관절이 O자 다리로 변형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종아리가 휘고 있는 상황. 다른 것도 살펴보기 위해 추가로 검사를 진행해본 결과. 유영희님 척추 상태는 이전에 골절로 인해서 수술한 흔적도 있으시고 디스크 진행이 되어 있고 척추관 협착증까지 동반된 좀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절염으로 인한 건강 적신호. 지금 당장 솔루션이 시급하다. 벌써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뭐 엄청 고생을 하십니다. 근데 통증이 심한데도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일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어머니 같은 경우 예전에 아마도 쪼그려 앉아서 일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한 게 좀 안타깝고요. 네. 무릎에는 위에 뼈, 아랫뼈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연골이 덮여 있습니다. 네네. 이걸 뼈라고 치면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자꾸 누르게 되죠. 네. 닳게 되고 해서 결국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연골이 문제는 일단 재생도 안 되고 또한 연골에는 혈관이나 신경세포가 없어서 초기에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참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픈 걸 느끼게 되죠. 아, 젊을 때야 우리 몸에 연골이 있는 것도 몰랐죠.
그냥 막 지어내리고 아무 데서나. 그럼요. 그랬죠. 아니, 아까 또 진단을 하셨는데 결과가 퇴행성 관절염 3기, 4기가 그랬어요. 양 예. 무릎에 나타나셨는데 4기 정도면 이렇게 거의 뼈가 붙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까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관절염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네. 그 증상, 그 거기에 따라 증상이 다릅니다. 유행식 같은 경우에는 말기에 해당되죠. 아, 저 정도로? 예. 뼈가 중기도 좀. 중기도 이제 좁아져 있는데, 네. 말기 같은 경우는 뼈와 뼈 사이 간격이 거의 없어지게 되죠. 오, 아파라. 그래서 저렇게 되면 뼈, 걸을 때 뼈와 뼈가 부딪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통증을 느끼고 잘 걷지를 못하시게 되고, 네, 네. 또한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네. 밤에 아프셔서 잠을 못 주무십니다. 아, 가만히 있어도요? 예. 한마디로 일상생활 자체가 힘드신 거죠. 실제로 관절 통증의 주 네. 원인은 바로 염증입니다. 네. 예. 그 몸 안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이 연골 분해의 효소가 급격히 증가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 연골을 물같이 물렁물렁하게 네. 예, 액체 상태로 분해를 하니까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래서 밤에 더 아프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염증이 연골이 완전히 닳았을 때까지 네, 네. 조직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구나. 또 한 가지는 또 이 염증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요. 이 혈액 타고 돌아요. 아, 혈관을 타고 돌면서 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고혈당과 같은 삼고 증상들을 발생시키기 쉽고요. 무릎 염증인데도요? 그러니까 무릎 염증이라는 것은 무릎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니까 더 무서운 거는 위암이나 대장암과 같은 암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요. 염증 관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암까지 가면 1, 2위가 동시에 찾아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 어머님들이 아파도 좀 그냥 참고 견디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말 참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 MC분들한테 질문 좀 해볼게요. 아, 예. 퀴즈예요? 퀴즈입니다. 아, 예. 상품이네요. 그 계단 오르내리기 할 때 네. 가끔씩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네, 네. 통증을 느낀 적이 혹시 있었나요? 오르내릴 때요? 예, 예. 아니, 두 분은 없겠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집중적으로 가운데를 보고 왔습니다. 예, 가끔. 가끔 내려갈 때. 아, 예. 내려갈 때 아. 조금 아주 약간 거북한 정도는 있어요. 뭐 계단 오르내리기 할 때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될 때는 네네. 일단은 관절염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주의를 해야겠죠. 네.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이 붓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있죠. 경우 있죠. 예, 예. 예, 아까 사례자분도 자꾸 몸이 부으면서 살이 찌면서 네. 관절이었잖아요. 보통 이런 증상이 있을 때를 우리 관절염 중기라고 합니다. 네네. 예.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그래서 연골이 뻥뻥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특징이 참는 게 미덕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어머니들 시집 갈 때 가서 좀 남편이 좀 그래도 참아라 했는데 아 관절 참으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 그래도 그 모든 네. 게 참아라 버릇이 된 거죠. 요즘에는 병자랑하는 게 미덕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참지 마세요. 근데 다들 걱정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지금 저희 나이 때부터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요 관절 걱정 없다는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정말 이분 저 보고 깜짝 놀랐던 진짜요? 게 예. 이분은 그냥 등장부터 단계별로 다다다닥 계속 놀라게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턱 관절 잘 관리하시고요. 함께 아, 그래요? 보시죠. 잘하시고 계세요. 너무 어느 분이신가요? 저 이분은요 나이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그래요? 거예요. 튼튼한 관절을 자랑하는 주인공이 있다는 것. 다들 운동에 열을 올리는데 그런데 그때 첫 번째 포기자 발생. 그리고 연이어 한 명 더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지고 만다. 포기도 전염이 된다고 운동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하는데 저기 끝에서 유유히 그냥 혼자 묵묵히 하고 계신 분. 한치의 동요도 없이 운동에 열중하는 한 여인. 몇 세 같으세요? 뭐 한 50대 한 초중반? 쉽사리 나이가 가늠이 안 된다. 무거운 기구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리며 헬스장을 종횡무진 누비는 그녀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80이에요. 네.
정말입니다. 80세십니다. 올해 80세 원주의 관절 여왕 김충자 씨. 센터에서 가장 최고령이지만 에이스로 통하는 그녀. 하체를 이용한 근력 운동을 거뜬히 소화한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 안 아파요. 운동하면 더 좋아졌어요. 아, 운동 더 좋아졌어요? 네. 뭐 어디 안 좋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 저기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이라 그러더라고요. 60대 초반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김충자 씨. 연골이 없으니까 뼈끼리 무릎이 다니까 새끈새끈한 거예요. 쉬어서 새끈새끈해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끌고 댕겼죠. 왼다리 쓰고 오른다리는 이제 끌고 댕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가 왼다리 더 아파지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이쪽을 무릎을 쓰니까. 자주 사용하다 보니 더욱 빨리 망가져버린 오른쪽 무릎.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했다고. 남은 왼쪽 무릎만큼은 지키고 싶어 6년 전부터 매일 쉬지 않고 운동하며 관절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데. 작년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뭐든 운동을 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죠. 뭐 지금은 웬만한 것도 그냥 막 뛰어가서 타고 뭐 조금 그래요. 일상생활은 물론 고강도 운동까지 거뜬할 정도로 건강해진 충자 씨. 과연 그녀의 몸 상태는? 여든의 나이에도 근육량은 표준. 과거와 비교해봤을 때 월등히 증가했다. 너무 좋으신데. 표준에 거의 과거보다 엄청 올라가셨네. 네. 예. 우리가 하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 기구에 대한 가동 범위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겁도 많이 드시고 하셨는데 근력이 충분히 늘어나면서 지금 범위가 엄청 넓어지셨어요. 상쾌한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 운동하고 있었어요? 오, 잘 다녀왔어. 올해 85세 남편도 운동에 빠져 있는데 아내 못지않은 튼튼한 관절을 자랑한다고. 그 과격한 운동 안 해도 이렇게 그 가벼운 운동은 꾸준히 하세요. 아주 근데 뭐든지 꾸준히 하시는 게 있어요. 일명 원주의 관절 왕이 한평생 연마해온 맨손 운동. 요가 매트가. 아이고, 야, 저거 쉽지 않은데. 진짜 유연하신데요? 네. 나처럼 같이 한번 해봐. 응? 네. 아내 생각하는 건 역시 남편밖에 없다.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부부의 달라진 일상이라고. 우리 집처럼 다리 아픈 후에 그다음부터 이제 같이 열심히 했죠. 두 분 다 연세가 약간 믿기지가 않네요.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80대는 청춘이지요. 100살까지 관절 건강 문제 없겠어요. 부부는 닮는다고 운동 신경까지 닮은 결혼 50년 차 부부. 이번엔 아내가 수건을 들고 오는데. 또 뭘 하시는 거예요, 이건? 땀을 닦으시려나 했더니 수건으로 하체 운동에 돌입. 그녀가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시작한 운동으로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 근육을 단련할 수가 있다. 이게 재활에도 좋고 무릎 운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무릎에 근력 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저렇게 좀 하시는 거는 무릎에 대퇴 사두근 강화 운동인데요. 사두근은 어디예요? 네. 사두근이라는 게 무릎 앞쪽 허벅지. 이 사두근을 강화하게 되면 이 사두근이 우리가 무릎을 펼 때 쓰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안정감을 주고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강화하다 보면 결국은 통증도 줄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중이 연골에 바로 닿는 것을 좀 잡아주는 거군요. 네네네. 그게. 근력만 좋더라도 연골에 가해진 하중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 너무 좋은 운동이다. 쉽고 좋다. 이 관절이 나빠지면 사람이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형편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아유, 그러면 이거 안 아파 본 사람은 몰라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든지 꼭 무릎뿐 아니라 관절에 중요하다는 거는 진짜 사람이 아유, 그건 몰라. 안 아파 본 사람 몰라요. 운동은 마무리가 중요한 만큼 특별한 음악과 함께 끝낸다는데 이제 적당히 되겠지. 아버님 이거 무슨 곡이에요? 이거 저기 내강선이 노래인데 이상은이 노래인데 내 공명을 지금 갑자기 일어나지 않네. 노래에 취한다. 남편이 음악 감상에 빠진 사이. 주방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아내. 주머니에 쌀을 아낌없이 부은 후 잘 감싸서 전자레인지에 돌린다. 이게 충자 씨가 관절 건강 지키는 비법 중 하나라는데 뭘까요? 이거 현미인데 현미로 따뜻하게 데워서 이렇게 하면 무릎이 좋아져요. 그래서 무릎에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진 않아요. 이 현미는 섬유질이 많아서 이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 당연히 습을 제거하겠죠. 네. 또 열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이걸 축열성이라 그러는데 한번 열을 받으면 오래 가요. 찜질 요원은 굉장히 좋은 치료가 좋죠,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절염 있는 분들은 이 현미 찜질팩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증에 시달려 잠 못 이루던 아픈 과거는 잊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 그녀. 밥상에도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아, 호박씨하고 꽈리고추하고 고기 볶음을 할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뼈와 관절 건강에 좋은 단백질 풍부한 고기 말고도 매끼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 그건 바로 고소한 호박씨다. 듬뿍 넣으시죠, 아낌없이. 호박씨가 관절을 부드럽게 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호박씨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셀레늄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는 올레산이 풍부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 호박씨를 자주 먹다 보니 그녀만의 색다른 노하우도 생겼다. 호박에다 호박씨를 넣고 호박떡을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만드는 간편 호박떡. 찹쌀가루에 호박과 호박씨만 넣어주면 끝. 근육과 뼈 형성에 도움되는 호박과 함께 먹으면 궁합도 잘 맞는다.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만 기다리면 관절 건강 지키는 호박씨 범벅 완성. 범벅이야, 범벅. 예예예. 예, 예. 어르신들은 다 통칭 떡이라고 그래요. 아, 네네. 진짜 건강식으로 맛있게 드신다. 군침이 도네. 네. 지긋지긋한 퇴행성 관절염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절을 사수한 김충자 씨표 관절 튼튼 밥상. 건강은 물론 어머니의 손맛까지 절로 생각나는 추억의 음식들.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고추하고 이렇게 여기 고추 큰 거 이렇게.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고소한 호박씨 볶음부터 한 입. 맛있는데? 매일 건강한 한 끼를 나누며 인생의 기둥 관절을 지켜나가는 부부. 어르신도 참 건강해 보입니다. 진짜 건강식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픈 과거는 잊고 튼튼한 관절과 함께 건강한 노년을 기약해본다. 사람이 있는 한 아프지 마요. 건강생활이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심신건강이 편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지금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갑시다. 주고받는 멘트가 따뜻합니다. 저도 뭐 몇 년 전에 허리가 아파서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근데 자꾸 움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움직이냐 그랬더니 진통제를 먹고라도 움직이라고. 그래서 그 말대로 움직여서 지금 뭐 아주 말짱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저 관절 통증을 회복한 김충자 어머님 정말 그 움직임과 운동으로 회복을 하셨는데 아니 여든 된 우리 어머님이 팔팔 뛰면 네. 오늘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 저희 그죠? 이겼다! 네. 이겼다! 아, 진정하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본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선물 네.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40대가 나오고 좀만 더 지켜보세요. 예, 예, 예. 네. 관절 관리는 사실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생활 속에서 관절 지키는 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관절 건강 알려줄 제아의 무용수 등장? 아니 이분은 관절을 꺾는 분이잖아요 지금. 가벼운 발 동작과 함께 무릎 관절을 부드럽게 활용. 어머 어머 어머. 오 젊으신 분 같은데. 저 자세가 되면 젊은 거예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69살. 69세세요? 네. 69살 벨리 8년차 김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튼튼한 관절과 함께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는 김희자 씨. 아니 69세신데 벨리 댄스 괜찮으세요? 어우 한지 좀 연수가 됐기 때문에 괜찮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래도 경연대에 나가가지고 완판했는데.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건강한 무릎. 체중 관리 잘 되고 근육이 또 도와주고 있고 네네, 근육도 많이 하죠. 우리 엄마도 되게 자존심 강하고 아주 젊었을 때 휘날리면서 사시던 분인데 발목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85대니까 근데 나중에 지팡이 짚으시더라고. 허리까지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 정말 돈 벌러 땅 보러 아파트 보러 다니는 것보다 건강이 최고다. 은행 못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현재 본인의 무릎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똑같은 나이의 연배에 비해서 내가 움직이는데 아무 뭐 어디 아프다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닥터 지바고에서 직접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얼마나 관절이 좋으신지. 삶은 달걀만 있으면 관절 건강을 알 수 있다. 무릎과 주변 근육을 통해 알아보는 관절 자가 진단법. 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무릎 다 펴지지가 않으시거든요. 예, 구축이 와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다 핀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그 펴면서 그 힘으로 깬다는 얘기는 대단하신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그녀의 무릎 힘에 완전 박살난 달걀. 뭐 그렇게 힘 안 주고 그냥 내 있는 그냥 무릎으로 했는데. 나도 힘 안 들이고 깨지는데. 빈대떡처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낫죠. 실제 병원 검사 결과 뼈와 뼈 사이가 제대로 벌어져 무릎 관절 건강 이상 무. 오늘은 김장하는 날. 그녀만의 무릎 건강 비법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데. 몇 잔 줄까요, 여보? 많이 주세요. 그런데 어째 자세가 관절에 치명적으로 보인다? 근데 어님들은 꼭 저 자세를 좋아하세요. 잠시만요. 저 자세 안 좋은데? 집안일 할 때 어쩔 수 없이 쪼그려 앉아야 한다면 그녀의 해결책은 바로 보조의자 활용. 쪼는 것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준비했다. 의자를 활용하면 정말 무릎 관절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을까? 우선 그녀의 습관인 의자에 앉았을 경우 무릎이 받는 충격력을 체중의 단 6%에 해당. 이번엔 의자 없이 그냥 쪼그려 앉은 자세를 측정.
그 결과 체중의 무려 절반 정도 되는 충격이 무릎에 가해졌다. 의자 사용에 따라 무려 8배 차이. 그렇다. 알았어. 이걸 어디서 갖고 오라는 거야? 저쪽에서? 응. 여기서? 식탁 위에 올려놔 주세요. 저 네.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노력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관절 건강. 나도 해? 네, 오세요. 도와주시면 고맙지요. 부근의 합류로 부부간의 애정도 관절 건강도 두 배로 커졌다. 김장처럼 장시간 일해야 할 때는 대부분 서서 작업한다고. 맛도 챙기기 위해 간 보기는 필수. 괜찮아. 배추가 달걀하니까. 나도 이거 소금 넣는 거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처음이에요. 텔레비전에서는 김장할 때 이렇게 소금 넣는 거 많이 봐서 하니까 되네.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다 하죠. 못하는 게 없지. 이게? 응. 말해서? 예, 그렇군요. 젊었을 때는 못 도와주었는데 지금은 많이 도와줘요, 내가. 요즘 기성세대하고 우리 옛날 세대하고는 좀 틀린 게 있잖아요. 거의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기 뭐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래서 그런 줄 안 했는데 이제는 이제 같이 늙어가는데 어떻게 해? 이제 떨어져도 돼? 떨어져도 예, 그럼 웬만해서 안 떨어지죠. 이상하다. 그때 무언가 가지러 가는 그녀. 그건 바로 발받침대. 아, 계단에 한 발을 놓고 발받침대를 사용하고 계세요. 체중 분산. 네. 왜냐하면 두 발로 이렇게 계속 서 있으면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요. 저기 한 발씩 하게 되면 체중이 좀 분산되기 때문에. 예. 되게 생각해야죠.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니까. 내 무릎은 내가 지켜야죠.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죠. 의사 선생님도 못 지켜줘요. 아프고 나면. 무릎 관절을 사수하기 위한 그녀의 일상 속 철칙. 보조의자와 발 받침대를 활용해 무릎 부하를 줄여라. 진짜 꾸준히 하고 계신다, 생활 속에서. 건강도 맛도 모두 챙겨 더욱 완벽한 김장김치. 어느덧 찾아온 휴식 시간. 고생한 부근을 챙기는 건 부인뿐. 매일 챙겨 마신다는 차를 준비 중이다. 한 잔씩 먹읍시다. 아, 고마워요. 네. 구수하잖아. 이제야 한숨 돌리는 그녀.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 뭐 하는 거야? 아니, 오늘 긴장 다 해서 너무너무 좋아. 잘한다. 이렇게 저기 춤추듯이 하면 좋아요. 몸 풀어지고. 그 풀려 그러면은? 그럼요, 당연하지. 그럼 나도 한번 해봐. 해보시든지. 느닷없이 찾아온 댄스 타임. 그런데 어째 춤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좀 이상하다. 뭐 재미없네, 별로 나는. 난 재밌는데. 발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용촌 바닥에 닿듯이 그렇게 하면은 무릎 위가 강화돼요. 거의 근육이 강화돼야지 무릎이 튼튼해요. 연골도 없어지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바운스 운동. 저렇게 바운스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근육도 좋아지고 종아리 근육도 같이 단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위아래 근육을 다 단련하기 때문에 무릎이 체중이 가해지는 걸 분산할 수 있어서 연골 성장도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들게 되죠. 아주 저 팀에 도움되는 얘기 정말 많이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김장과 때려야 뗄 수 없고 떼어서도 안 되는 최고의 짝꿍. 바로 돼지고기 수육. 그런데 수육을 삶을 때 그녀가 꼭 넣는 것이 있다. 계피가루예요? 뭘까? 뭐지? 아, 이게 우슬이에요. 요거를 저는 많이 챙겨 먹고 또 이게 삼겹살 삶을 때도 넣거든요. 그 무릎에 좋대니까 전 잘 챙겨서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마셨던 음료도 우슬 분말을 활용한 차. 그녀의 또 다른 일상 속 철칙, 바로 꾸준히 챙겨 먹는 우슬이다. 우슬이면 소의 무릎? 맞아요. 네, 소우자의 무릎 숫자거든요. 네. 예. 그 줄기 우슬인 약초의 줄긴 모습이 소 무릎같이 가운데가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동의보에서는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서 경직이 되어 움직이지 어려울 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낫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초 항목에는 다리가 약해지면서 저리고 무릎이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이 우슬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우슬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과 칼슘이 염증을 배출하고요. 또 통증을 억제해주고 근육을 강화시켜주고요. 또 류마티스나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효과뿐만이 아니고 이뇨하는 작용도 있고요. 네네. 당연히 부종이 완화가 되겠죠. 또 이제 어혈을 제거해주고 또 신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고 혈액순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우슬이라는 그 나무입니까? 나무? 약초? 그렇군요. 아니, 이제 관절염이라는 게 염증 관리가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우슬 등 복합물? 네. 이거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우슬 복합물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를 해서요, 염증 활성을 억제하는데 그 도움이 되고요. 또 연골이 물이 되게 하는 물질인 연골 기질 분해 요소를 감소시켜서 연골의 분해를 막아서 연골 보호 효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저 까만 점이 그 염증 물질입니다. 아하. 보이시죠? 예. 예. 이렇게 관절염을 유발한 동물에게 이 우슬 등 복합물을 투여했더니 이 염증 세포가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맛있겠다. 색깔이 좋습니다. 네, 아주 뭐 아까 그 김치와 함께. 우슬을 넣으면 고기의 잡내도 제거하고 구수함도 한층 더 깊어진다. 한 3, 4년 됐는데 운동도 하지만 우슬을 좀 그래도 꾸준히 챙겨 먹은 게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네, 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에게 우슬 등 복합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실험 결과 골조직 내 칼슘 배출이 약 53% 정도 감소를 했고요. 또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성장을 약 99%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집에서 우슬을 활용할 때요, 그 우슬만 넣고 끓이는 것보다는 우슬하고 두충 많이 들어봤죠? 두충. 구충? 두충. 두충, 예, 들어봤습니다. 예, 두충. 아, 그래요? 네. 두충이라는 약재가 있어요. 네네. 그 우슬하고 두충하고. 예, 예. 또 갱년기가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석류. 성류. 예, 네.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예, 이런 재료들 넣어서 같이 끓이면 더 좋은, 예, 관절염 차가 되겠습니다. 배가 될 수 있구나. 관절염은 연골세포의 구성성분이 감소하면서 생기는데요. 우슬 등 복합물은 연골세포를 늘리고 또 연골의 핵심 구성성분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어서 연골 조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골관절염을 유도한 동물에게 우슬 등 복합물을 8주간 200mg씩 섭취하게 했더니 연골세포 수가 600% 증가되었음이 확인되었고요. 또 연골 두께도 111%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해서 연골 재생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관절 통증을 잡으려면 염증 활성물질을 억제하고 또 연골을 재생시키는 연골세포를 늘려줘야 하는데요. 평생 건강한 관절의 비결은 연골과 관절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슬을 더해 무릎도 챙기고 갓 담은 김장김치로 맛도 살린 관절 건강밥상 대령이요.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절로 고이는데요.
그 맛 어때요? 맛있다. 그쵸? 고기가 맛있어. 우수를 넣고. 나이가 들수록 무릎 건강 관리가 1순위라는 희자 씨. 김장의 마무리. 무슨 사람이에요? 아들은 장가 보내니까는 며느리 거고 나만 집 거래. 아들 둘 끼어서 남은 집 여자 다 주문하니까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래. 요양원까지 안 가고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네, 사는 날까지는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내 발로 화장실만 가고 은행 요 앞이니까 또 드나들 수 있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감사한 삶이죠 뭐. 그게 인생 목표예요. 이제 우리가 독립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은행 걱정들은 다 하시네. 예, 그동안 예, 노후 준비가 잘 되신 것 같아요. 뭐 집하고 TV 준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뭐 저희도 아까 보셨잖아요. 만만치 예. 않습니다. 안 아파본 사람들은 정말 모를 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을 이겨낸 수건을 활용한 이 운동법과 불포화 지방산 많은 호박씨로 관절염 통증 날려보자고요. 연골은 최대한 아끼면서 달래면서 오래오래 써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증은 낮추고 연골 기능 개선을 도와주는 우슬 등 복합물 섭취하시면서 소중한 연골 오래오래 지키시고 또 우슬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뼈와 뼈가 맞다 직접 부딪히는 고통으로 제대로 걷는 것조차 할 수 없었던 유영희 씨. 그녀를 위한 맞춤 솔루션은? 유영희 씨를 위한 솔루션을 먼저 발표해 주시죠. 네, 수건을 이용한 운동이나 안 그러면 맨몸으로 바운스 같은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고 일단 체중 조절을 통해서 무릎 충격을 완화하라. 관절에 도움이 되는 우슬 등 복합물을 섭취하라. 네. 근데요, 제가 좀 딴짓 좀 걸어도 됩니까? 되죠. 네. 사실, 네. 아까 이 우슬 등 복합물로 좀 예, 예. 실험쥐를 이용해서 좀 하셨잖아요. 그래. 실험하셨는데, 솔직히 쥐 무릎이 우리 무릎이랑 같나요? 걔네 무릎이 요만하고. 아니, 동물 실험 이거 믿어도 됩니까, 이거? 글쎄요. 네. 예, 그래서 그 네. 우슬 복합물이 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 네. 있으면은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 관절염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성인 남녀에게 네. 이 우슬 등 복합물을 12주간 섭취하겠습니다. 아, 했었구나, 네. 또. 그랬더니 이 환자들을 힘들게 했던 통증과 관절이 뻣뻣한 증상이 완화가 됐고요. 또 일상 수행 능력이 200% 네. 개선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괜히 물어봤네요. 이제 믿음이 좀 가시네요. 괜히 물어봤네요. 예. 오늘의 의료인 유영희 씨, 저희가 준비한 솔루션이 관절염 호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닥터 지바오가 유영희 씨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솔루션 전달을 위해 찾은 의뢰인의 사무실. 심각한 관절염에 시달리는 그녀에게 솔루션을 전달했다. 틈틈이 짬을 내서 솔루션 실천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의뢰인. 다리가 자꾸 내려가네. 선생님, 아까랑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야, 네가 해봐. 자세나. 이제 해볼까요? 힘들 죽겠다. 서른을 갓 넘은 직원의 하체 근력은 과연? 니나 나나 똑같네 뭘. 아, 쉽지 않네요. 아, 힘드셨겠어요. 아니 이게 은근히 어렵네. 힘드네. 그리고 뱃살 빠질 것 같아 이것도. 이거 허벅지도 허벅지지만 뱃살도 빠질 것 같아. 확실히 운동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심심을 만들어서. 집에서도 쉬지 않고 무릎 건강을 위해 열심인 그녀. 나 좀 잘 되는 것 같지 않냐? 전번보다? 어, 엄마 좀 많이 들었는데? 추천해준 식품 또한 잘 챙기는 중이라고. 야, 이거 너 몸에 좋은 거래. 우리 와서 먹어. 아, 그래요? 응. 잘 먹겠습니다.
우슬 등 복합물의 경우 하루 섭취 권장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10g의 적정량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정성과 기능성이 인정되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뭐 꾸준히 하면은 허벅지 사척에 근육이 붙어가지고 무릎에 좋을 것 같고 혹시 인공관절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볼 참이에요. 저기 관절 열심히 지켜보고 열심히 해볼게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이맘때 찾아오는 복병, 무릎 관절염. 찬바람에 노출되면 관절 주위의 근육이 경직되면서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인데 100세까지 튼튼하게 환절기 무릎관절 건강법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 저 머리 감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토끼 뛰듯이 앉아서 이렇게 머리 감을 때가 많거든요. 일어나면 오른쪽 무릎이 아파요. 조금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지미 씨, 그거는 허리에도 치명적이에요. 근데 서서 하면은 그 거품이 등드름을 유발한다고. 그 쪼그려 앉아서 하는 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씻지 말아야겠다. 3일에 한 번 정도만 닦는 걸로.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